만 19세 대학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학 4년의 생활비, 취업 준비비까지 더해져서 2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29세에 취업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33세 청년은 결혼을 합니다. 문제는 결혼 비용과 주택 자금으로 또 빚을 지게 됐다는 것인데요. 부채는 6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부채 세대인 주인공은 더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마침내 부채도 털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합니다. 그의 나이 68세. 남은 것은 집 한 채가 되었네요. 지금의 청년들은 공부도 결혼도 출산도 모두 부채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N4 세대를 탄생시킨 거죠. 빚과 함께 미래를 잃어버렸다는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부채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30대의 청년들,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각자 부채를 얼마나 이제 갖고 계시고 이 빚을 지게 된 이유는 어떤 건지. 부채는 지금 학자금 대출 포함해서 한 3천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취업 준비하는 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대출을 받아서 대출빚을 갚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돼가지고. 부채로 잡힌 거는 그 주택 관련 대출이 크고요. 그래서 한 9천만 원 정도. 사실 1금융권에서 저희도 받질 못했어요. 이율, 대출에 대한 이율 부분 자체가 이미 높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부침을 여전히 저희는 지고 있고. 빚 때문에 혹시 뭐 포기하게 된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결혼하고 나서는 되게 어떠한 안정감도 있지만 안정감 이외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이는 이런 부분들이 아이한테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엄마가 되는 것도 미뤄야겠다, 포기해야겠다. 결혼은 저는 이미 포기를 한 상태고 그냥 저 하나가 그냥 오늘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